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기도,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 맥아더 장군이 뒤늦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아서 맥아더인데 이 아들이 4살 되었을 때에 이 기도를 적었어요. 전체는 다 아니고 그냥 부분 부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긴장과 어려움과 도전의 폭풍우 속에서 당당히 서는 법과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에게 겸손을 주셔서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고 진정한 힘은 너그러움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그럴 때 그 아이의 아비로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록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누구냐 정확히 알수록 기도가 분명해지는데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내가 불러서 제자 삼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과 또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의사는 잘 치료받아 회복된 환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선생은 훌륭하게 자라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선생이 영광을 받습니다. 운동 코치는 유명한 선수로 메달리스트가 된 그 선수를 통해서 그 코치가 영광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그의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이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믿고 따르면서 그 삶이 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부 아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8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남아있단 말이죠. 왜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게 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셨느냐?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아뢰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보면 황소 네 마리와 사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황소 네 마리가 아주 친했어요. 늘 같이 다니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또 같이 누워서 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맴도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사자가 가만히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내가 한 마리는 능히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해낼 수 있을 텐데 이 넷이 같이 있는 건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지나 와치하던 이 사자가 꾀를 부렸다는 거죠. 소들이 조금씩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인 거예요. 예. 너 지금 다른 저 소들이 너 흉보고 있는 거 알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에게 가가지고 같은 식으로 너 지금 다른 세 마리 소가 세포가 너를 갖다가 비난하고 있는 거 알아? 이러면서 각 네 마리 소에게 각각 귓속말을 해줬어요. 이 말을 들은 황소들이 서로 불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세 마리가 나를 모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그들 관계는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자가 노리던 바이죠. 그래서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얘기.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il. 이것은 모든 공동체가 즐겨 사용하는 phrase입니다. 군대, military에서 모든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이 자각이 들어올 때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il.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힘이 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2017년 우리가 교단을 떠나올 때 그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그 해의 표어로 내건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교단 탈퇴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현수막을 본당에다 걸어놨는데 그것이 United we stand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오며 여기저기 예배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이 적지 않은 수고와 헌신과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셔널 철치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현수막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 United we stand.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힘을 낼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악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떠나 은밀한 곳에 저 산속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엄습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바로 이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쫓아오던 사람들도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들을 내가 세상에 두고 가옵는데 저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악에서 보호해 달라. 그것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 물에 있지만 물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일 배가 물에 있으면서 물에 속해버리게 되면, 즉 물이 배에 침몰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그런데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그 물을 가르고 항해를 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다, 교회와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컴프로마이즈하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럼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맙니다. 너희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해가도 교회만큼은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교회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교회만큼은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부딪혀와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고 계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하게 된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구별되었느냐? 첫 번째는 그 인격이, 그 삶이 구별된 겁니다. 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구별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또한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저 사람은 남다른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와 또 화평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된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또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또 분열을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원에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그 일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일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존재가 구별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구별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디시전 메이킹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린 이유, 그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또 재생산되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웃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교회끼리의 경쟁에서, 즉 개교회 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고, 또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말씀하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 기도대로 하나가 된 예수의 제자들,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제자들, 거룩함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아갔던 그들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저는 그때에, 그 당시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 필그림 선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주변에 누저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필그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필그림 선교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제 저들이 지속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고,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때에,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